모양이 변형돼 장애물을 넘기 쉬운 바퀴부터 하늘을 날아 도심을 잇는 도심 항공 교통까지 사람 중심의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시 스마트 라이프 위크에 김하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 항공교통이 실물 크기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하자 실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도심 풍경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실감 났었고 실제로 적용된다면 서울시 교통 문제 많은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창문을 터치하자 디지털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공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역 혼잡도 등 정보가 표시됩니다. 바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자 바퀴 접촉면이 구부러지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휠체어 등에 사용하면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동그란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구동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만 이제 말랑하게 이제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강성이 바뀌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되겠고요. 벨트처럼 생긴 기기를 착용하고 걷습니다. 고령자 등의 보행 시 근력을 20, 30% 올려주는 근력 보조 로봇입니다. 쓰레기를 넣어주자 움직이는 실외 이동형 로봇도 보입니다. 공원에서 낮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밤에는 순찰을 돕니다. 다양하게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구경하는 게 좀 재미가 있고 실증 사업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서를 이용해 밤에도 잘 보이는 입체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첫 정보통신기술 박람회 스마트라이프 위크 모습입니다. 약자동행 기조 아래 사람 중심의 첨단 기술이 담긴 스마트 도시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내 147개 기업과 세계 72개국 115개 도시에 해외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I think the prospect of SLW is remarkable. It's a great forum for cities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we need that more than ever. 내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내년엔 규모가 두 배 더 커질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